안녕하세요, 도레입니다. 2월 17일 드디어 2세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. 포켓몬 추가와 함께 꽤나 많은 기능이 추가, 변경되었는데요.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업데이트 기념 때문인지 2월 28일까지 포켓몬 박스 업그레이드가 기존 200코인에서 100코인으로 50% 할인을 합니다. 아무래도 2세대 포켓몬이 풀린 터라 더 많은 포켓몬을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요. 여유가 되신다면 꼭 가방을 확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홍수몬과 시라수몬의 캔디는 베루키의 캔디로 통합되었습니다. 이전보다 더욱 빠른 강화와 진화가 가능하겠네요. 베루키의 진화 형태 중 하나인 카포에라도 마찬가지겠죠? 기존의 세 가지 속성 진화 방법처럼 이후에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EV와 블래키로 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. EV로 진화시키고 싶다면 사쿠라, 블래키로 진화하고 싶다면 타마오로 이름을 바꾸면 됩니다. 하지만 이 방법은 딱한 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 2세대로 진화 가능한 1세대 포켓몬의 진화 시 필요한 사탕 개수가 변경되었습니다. 예를 들면 주벳은 기존 50개의 캔디에서 25개의 캔디로 변경되었네요. 포켓몬을 포획 시에 한 종류의 열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2세대 포켓몬이 추가됨과 동시에 38개의 신규 기술도 추가되었는데요. 기존 포켓몬들도 기술 추가가 된 것들이 있으니 포획을 했거나 진화를 시켰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토게피의 진화형인 토게틱을 필드에서 포획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처음 던진 포켓볼로 포켓몬을 포획했다면 추가 경험치 50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. 게임에서는 원샷이라고 나오네요. 성도지방 메달과 다크타입이 추가되었습니다. 낮은 확률로 포켓스탑에서 진화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강철톤, 왕구리의 진화가 이젠 가능하겠네요.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일이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라프라스의 경우엔 확실한 너프가 되었습니다. 업데이트 이전 CP2485짜리의 라프라스가 업데이트 후에 2139가 되었다는데요. 포켓몬 능력치 변화에 대해선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도레였고요.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.